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냥코 대전쟁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업데이트된 스테이지 끈기 샤워 한번 깨보죠. 물음표가 엄청 많네요. 고고. 이 정도 짧으면 초신이 나올 법한가? 판에 따라서. 아, 외계인이네. 외계인이야. 안 좋아. 니들 안 좋아. 너무 약해. 어? 좀 센데? 센가 볼까요? 양돌이가 힘을 쓰네. 부셔지잖아. 근데 라인이 밀려버리는데? 다 나가야겠다. 일단 구경은 해야지 뭐가 나오는지. 구경도 못하면 되나. 어, 얘좀 세네. 좀 센데? 에일리언 치고 센데? 스타일리언 배수가 왕창 걸레짝이 돼 있을 텐데도 이 정도 위력이라니. 자네가 보물을 안 모았으면 상당히 세겠구만. 얘못 이긴다고 지금? 정 부셔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 슈? 한번 때려 밀어. 양조리가 이렇게 미친듯이 때리고 있는데 한 마리당 DPS 2000인데 얘 하나 구경 끝이네요? 아, 그 다음은 구경할 수 있겠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하여튼 에일리언이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기가 힘든데 보물 때문에 나름 강력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은 누구냐? 에일리언. 흑탄약. 에일리언 흑탄약. 그런 느낌이군요. 이게 고릴이 엄청 세기 때문에 아마도 고릴을 못 잡겠죠? 고기 하나 가지고는. 근데 뭐 에일리언이 주 그걸 해가지고 벌써 답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탐사기만 띄워가지고 위성만 띄워가지고 얘네를 죽일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게 궁금해지긴 하네요. 아, 사전녹 때문에 안 되겠다. 흑탄약 들어가면 완벽한데 그냥 흑탄약 혼자서 거의 다깰수 있겠네요. 다른 에일리언 많으니까 에일리언 대항을 쭉 넣어봅시다. 아, 신난다.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렇게 신이 나는군요. 에일리언. 불끈다리. 그래, 이런 거 나가줘야지. 또 에일리언을 좀 맞고 팰수 있는 고양이 쿨? 너무 짧은데. 그리고 사슴록이 있기 때문에 사슴록 생각을 해줘야죠. 너무 무시하면 안 돼. 표류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큐베 좋긴 한데. 어, 얘 레벨 40이 안 찍혀있네. 맷집은 레벨 40 찍어줘야 되는데. 고양이 머신 넣을까요? 사슴록 있어서 그렇게 썩히 마음에 들진 않는데. 메가로디테도 멀리서 빵빵 쏴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메가로디테도 진짜 오랜만인 듯? 크로노 트리거로 막아놓고 그냥 패면 되지 않나? 아니야, 기가볼트 쓰자. 기가볼트를 씁시다. 잘안 쓰는 애들이니까, 에일리언 나올 때 아니면은. 정룡왕 에어릴은 얘들 40레벨 찍고, 아, 내가 캐차이만 맞으면 얘네들 다 40레벨 찍고 놀고 있을 텐데. 그런 게안 되는군요. 크로노스 크리거 넣으면 아주 편안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 멈춤 매지 있는데. 얘가 사슴록한테 터지겠네, 생각해보니까. 울슈레급으로 가자. 그래서 되게 점점 비슷해지는 게 아닐까요? 넌 뭐냐? 공격력을 낮춘다고 합니다. 몸빵 캐릭 하나 있으면 엄청 좋은데. 하여튼 쓰고 싶은 건 많고 그럴 땐 황수? 황수 나가면 확실하겠다. 사슴록 키트백, 다이트백, 키트백. 하여튼 쓰고 싶은 건 많고 좀 색다른 애들도 써보고 싶고. 저거 왜 천사포야? 마지막 순간에 봤다. 그런데 결국 쓰는 놈만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황수나 나올 걸 그랬나? 어떤 놈을 좀덜 써봤지? 이런 느낌으로 좀 덜. 돈이 별로 없네요. 라인 유지를 위해서 삼고기가 조금 부족해, 사슴록 때문에. 사슴록을 잘 밀어줄 수 있는 흑탄약이 필요하다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에일리언이 세기가 힘든데 에일리언이 상당히 세게 그렇게 배율이 조정이 되어있네요. 대단해 대단해. 보물 때문에 에일리언 효구 취급받고 있다는 걸 양코 본부에서 알은 거죠. 보너스도 알아버려가지고 에일리언을 엄청 세게 만들어놨네. 그래서 이렇게 위성이 이렇게 털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털리고 있어요. 근데 아주 그냥 열심히 뽑읍시다. 제 몫을 하니까 사슴록도 패주고. 잠깐 얘는 나가야지. 고기를 쳤는데 괜찮나? 중간에 고기가 끊길 것 같은데? 빨리 메꿔주시고요. 발빠른 고기들이. 붉은 다리가 여기서 엄청 처먹겠네요. 아, 그래 그래 텔레포트로 뒤로 보내 보내. 땡큐다 땡큐. 아주 훌륭했어요. 세 개 다 썼으면 대포로도 멈춰놓고 초반에 유닛이 모여있을 때 좀 딜을 해주기 위해서 초반에 대포를 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릴라만 죽이면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데 고릴라 쑥 들어와 버렸네? 쑥 들어오면 안 되지. 그렇게 거기서 맞아야지. 붉은 다리가 어이구 뒤에 있는 거장도 이렇게 되게 좋고요. 방금 전판에 시간 되돌리기 전에 고기를 너무 허투루 뽑아가지고 크로노스가 터져가지고 아주, 아주 열심히 뽑고 있는데 디테가 나가면 좋겠다. 고기를 쉬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크로노스랑 디테랑 멤버 체인지 잘한 짓인가? 디테를 빨리 뽑았으면 되는데 딴 생각하다가 한참 고기를 쉬었죠? 어느 놈을 뽑을까요? 이거 하다가 거장이 한 대 맞으면 히트백이 될 것 같은데. 야 디테 진짜 오랜만이다. 역시 에너지금이나 강력하군요. 강력! 화면 타니까 앞에 있는 놈도 잘 막아주겠지? 한번 터져나가? 어디서 이렇게 돈이 많이 생겼니? 거장이 터졌나봐요. 어? 성이 먹고 있다고? 농담이겠지. 화면타 공격이 있는데? 피카볼트가 앞에서 막아주는데? 피카볼트가 앞에서 못 막아주네? 막아줘야지. 하여튼 다 죽었네요. 뭔지 몰라도. 예정치가 얼마 남았냐? 18만 남았지? 18,000 남은 줄 알았네. 18,000 남았네? 아주 여유있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군요. 디테가 역시 갑이시다. 초뎀으로 뒤에 있는 애를 녹여가지고 돈이 벌리니까 아주 편안하네. 그래서 원범 전망겜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아니고요. 흑탄양이 나와서 이 사슴록 힘 못쓰게 만들었다거나 아니면은 세이버 있잖아요. 세이버 나와가지고 사슴록 계속 히트백 시켰으면은 아주 편안한 판이었네. 세이버보다 사거리가 긴 애들이 있었나? 거장. 근데 빨려 들어가지 않게 충분하게 앞에 잡목들이 있었죠? 고릴라라든지 요런 스타 에일리언들. 하여튼 사기 유닛을 쇼케이스 하기 위해 만든 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애들은 왠지 쓰고 싶지 않다. 평소에도 스피드런 덱에서도 미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좀 그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 이러다 정 급하면은 사기 유닛으로 바르는 거지 뭐. 사실 얘네들도 다 사기 유닛이야. 디테에 크로노스에 기관트 제우스 최대 사기 원투 넘버 원투잖아. 걔네들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사기성이 있다는 게 게임의 밸런스를 해치고 있다. 저건 어제부터 자꾸 왜 기승전 흑탄양이죠? 근데 판이 흑탄양이 필요하게 만들어놨잖아. 흑탄양이 활약을 하기 좋게 만들어놨잖아. 흑탄양이 활약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놔도 흑탄양이 활약을 하는데 활약을 하기 좋게 만들어놓으면은 뭐 싹 쓸고 다니는 거지 뭐. 자 이거 비교체감 극과 극으로 흑탄양이랑 걔 한번 넣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끈기 샤워. 여기 에일리언이 상당히 강력한 판이고 사순록이 특히 눈에 띄니까 쌍탄양의 세이버 요수가오 뭐 이런 식으로 크로노 트리거
요런 식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요런 식으로 나가면 뭐 꼼짝 못 하겠지. 불끈 다리를 요수 가호로 바꿔주는 센스까지 발휘를 해가지고 양악을 하겠다는 자세를 지금 견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기캐 파티다. 흑탄양이 활약하기 좋은, 흑탄양이랑 세이버가 활약하기 좋은 그런 판인 것 같아서 활약하시라고 그냥 활약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고기 뽑는 순서가 왜 이러세요? 와, 이거 붉은 다리로 라인 유지할 때랑 요수 가호랑 라인 유지할 때랑 느낌이 다르네? 이게 느낌이 왜 다르지? 편안한데요? 아니, 똑같잖아. 붉은 다리로 펴놔, 요수 가호로 펴놔. 범위 공격이라가지고 요 놈놈놈을 잡아주는 거 빼고는 크게 다를 거 없는데, 붉은 다리는 4마리 정도까지 뽑았던 것 같은데. 다를 게 없는데 뭐 편안하게 끝나버렸고, 여기서 나는 흑탄양이 날린다. 그럼 드래곤 왜 가져왔지? 하여튼 흑탄양이 날린다. 일단 멈춰놓고, 요새는 그만 뽑죠. 앞에서 라인 유지 지르게 해주긴 할 텐데, 몸빵이 돼가지고. 이거 사슴병이 먼저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사슴병이 먼저 터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흑탄양 열받았다. 사슴병한테 지리는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사슴병 방금 지렸죠? 흑탄양 미쳤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 이러니까 게임 밸런스를 해친다고요. 덱을 짤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 일단 흑탄양 넣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깰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흑탄양을 어떻게 보조할까를 생각하는 거죠. 참외품 달탄양도 나갑니다. 달탄양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 양심이 있어. 체력이 낮으니까. 자, 차이 보셨죠, 차이? 그냥 뭐 사거리 메타고 무슨 메타고 에일리언 메타고 자시고 간에 그냥 가서 때려 부시는 거야. 요거 한놈 나올 때마다 앞에서 받쳐줄 놈한놈 나올 때마다 달탄양이 신나죠? 원래 빨려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데 이제 받쳐줄 성이 있네. 이게 뭐냐. 게다가 또 준비됐어. 풀도 겁나 빨라. 이런 느낌입니다. 아셨죠? 이래서 사기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밸런스가 붕괴된다. 아, 흑탄양은 이거 자체 봉인해야겠어요. 아무리 봐도. 정말. 와, 이거 못 깨겠다. 그래서 흑탄양이 나간다는 판은 그건 진짜 어려운 판인 거야. 판이 사기인 거야. 어쨌든 흑탄양 쓰기 딱 좋게 생겨가지고 흑탄양을 써봤더니 진짜 혼자 싹 쓸더라.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비교 체험까지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